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조금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벌써 이제 7월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7월과 8월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일상에 지친 저희들의 이제 오아시스와도 같은데요. 사실 휴가만 기다리면서 이제 상반기에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가의 꽃이죠. 저희가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타공인 여행 전문가 세 분을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한 분씩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인의 문화팀 기자이자 국내 여행감독 1호이시죠. 예, 이건 본인 자칭이고요. 자칭 여행감독, 국내 여행감독 1호입니다. 소개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예, 고재열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고재열 기자님은 첫 출연은 아니세요. 저희 팟캐스트에 나오신 적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저희 그 남도 섬여행 브록이 나오고 나서 그 남도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임지영 기자와 같이 모셨어서 두 번째로 출연하신 건데, 그 사이에 또 어디 혹시 좋은데 여행 다녀오신 데 있으면 소개 한번. 5월에 한 거라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데 그걸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존재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없구나. 지금 방송을 지금 매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 그 사이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사이에 예. 네, 다 다녀왔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여기는 진짜? 갔나? 아니 저는 안 갔어요. 네. 저는 그때 못 가고. 그럼 김민수 작가님하고 네. 같이 어디 주문도에 섬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주문도.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고. 예, 강화도에 가까운. 아 그럼 서해에 네. 있는 그렇죠. 섬이군요. 네. 아 캠핑이면 그러면 뭐 텐트나 이런 장비도 다 챙겨서. 맞습니다. 예. 잠도 밖에서 주무시고. 예, 텐트에서 자고. 아, 그렇구나. 텐트 안에서. 텐트 밖에 자는 게 아니고. 밖에 자는 예습이지. 아, 그거야, 당연하죠. 대표님은 왜 같이 못 가셨어요? 저는 그 시기에 저는 동남아 4개국을 돌고 있었어요. 아, 4개국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4명하고, 예. 요즘에 베트남 호치민 시티로 들어갔다가, 예. 한 이틀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 방콕으로 넘어갔다가, 예. 한 이틀 있다가, 방콕에서 이틀밖에 안 되셨어요? 네, 좀 짧네요, 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가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근사하다던데. 예, 갔다가 예. 다시 또 방콕 왔다가, 이제, 라오스의 루앙파라방까지. 한 12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꽉 채워가지고. 제가 대표님은 구면이라서 잘 네. 알지만, 한국에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6월 달에 예. 부산 한 2주 넘게 나가 있었네요. 예, 또 나가실 계획이라고요? 7월 한 2일, 3일? 그때는 한 예. 9개월 내지 한 2년 정도? 엄청 오래 있을 예정이네요. 아직 여행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나왔지만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좀 많이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 해외 좀 체류하면서 여행도 하고 좀 많이 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다음 주면 떠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다음 주죠. 예. 저희가 알뜰하게 참 잘 모셨네요. 떠나시기 직전에 저희가 잘 모셨네요. 네. 예. 다음 분 소개하실 텐데. 지금 이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소개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지경인데 소개를 아무튼 해드릴게요. 이분은 여행 감독을 넘어서서 여행대학 총장이세요. 직함이.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여행대학 총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지만 아무튼 여행대학 총장이시고요. 네. 강기태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저는 교육부 인간은 아니고요. 야매로.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대학이 아니라는 점. 야매로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작가, 여행가들끼리 한 100명, 150명 모여가지고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여행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수업들, 떠나는 액티비티 체험 이런 것들 만들었던 이제 학교고요. 한 6년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여행대 총장 퇴임하고. 이제 이사장님 되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발을 빼신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맞나요? 이제 계속. 고문을 해줘야 돼, 자문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사장으로 하죠, 이제. 네, 이사장.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뭐, 잘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렇군요. 이제, 예. 다른 친구가 총장을 맡고, 또 예. 대표이사는 다른 친구가 해서, 예. 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요. 예, 네. 고재열 기자님하고 엄청 친하시죠? 그렇죠. 저 우리 고재열 형님하고는, 만지가 꽤 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처음 만난 게 히말라야에서 만났어요. 역시 여행가들의 인연답다. 그러네요. 2013년에 만났어요. 멋있네요. 2013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올라갈 때 예. 같이 올라갔었어요. 베이스캠프까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수다 떨다 친해지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때 한 8명이
그때 각 분야에 뭐 디자이너 분 있어, 건축가 분이 있었고, 여행가 분이 있었고, 기자 분이 있었고, 한 8명이 모여가지고. 모였는데, 짐꾼이 한 명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수염이 엄청 그렇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내로서 참여해가지고, 한 8명이 예. 올라갔었던, 그때 만나가지고, 너무 형님이 예. 좋으셔가지고. 예, 아. 참고로, 제가. 저희는 그때 그냥, 근데, 안나푸르나 쪽으로 갔는데, 예. 푸닐만 찍고 내려왔어요. 거기가 어디죠? 저 거기 이제 다녀보신 죄송합니다. 분들은 알 텐데, 예. 히말라야에서는 5,000m 미만에는, 예. 마운틴을 안 붙여요. 아, 거기는 산으로도 취급 안 하겠다. 뭐 힐, 이런 말인가요? 힐. 힐 언덕이요? 언덕. 그래가지고, 푸닐 예. 언덕에. 아, 예, 예. 3,000, 푸닐이 3,200인가 되는데,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아무도 여기보다 안 올라가고. 마운틴은 못 가보신 거네요? 응? 마운틴은 못 가보셨다는 얘기네요. 힐에만 다녀오셨다는 거. 네, 아, 맞아요. 그때 안 올라갔구나. 네. 전. 총장님은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 전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아, 형님은 모셨을 때는 그때는 푸닐까지만 가고. 그렇군요. 아, 예. 인연이 오래되셨네요. 그럼 저희. 됐네요. 시사인 팟캐스트 하는 거 알고 계시겠네요? 아, 첫 번째 유튜브 하는 거 고재열 기자 형님 나온 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섭여행 하는 거 들으 클릭하고 보셨어요? 바로 그냥 X 눌렸어요. 왜요? 아, 어머,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형님이 섬에 관련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우리 워낙 자주 얘기를 하니까 네. 열심히 하시는구나. 끝이에요? 하고 아, 예. 원사님 나오시는구나. 예. 아, 그다음에 시사인의 그 김은지 기자님 예, 나오시는구나. 예, 예, 예. 아, 재밌구나. 끝인가요? 네, 끝이었어요. 아,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안 누르셨겠어요? 안 눌렀어요. 아니, 여기 오시기 전에도 안 누르셨단 말이에요? 안 눌렀어요. 오늘 끝나고 바로 누르시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네. 저희 지난 시사인 별책 부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도섬 여행 을 기획해서 이제 다뤘었는데요. 그때 좋은 글을 많이 실어주셨던 작가님을 소개할게요. 섬 여행가 김민수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량 맞춰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 길게 해서. 아, 예, 그러니까. 아니, 편집이 있어요. 아니, 편집돼요. 편집을 고려해서 길게 하셨구나. 아, 예, 방송을 잘하신다. 예. 작가님도 고재혁 기자님하고 강기태 총장님하고 친하신 거죠? 예, 예,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사실 오다가다 만났는데요. 아, 예. 아, 길에서 만나신 거예요, 작가님? 아, 섬에서 만났어요. 아, 네. 처음 만났던 섬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문갑도라고. 문갑도? 어, 예. 왜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는 문갑도, 이렇게는. 고기자하고는 좀 오래 전에. 예. 예. 그 캠핑하면서, 저기 아, 자원도에서 도, 처음 봤죠. 아니, 난저 도초도. 그게 몇 년도였나요? 도초도가 너무 옛날이라서. 2014년. 네, 그 정도. 아, 오래되셨네요. 네. 같이 여행 다니시면 엄청 편하시겠어요? 아니요. 아, 바로 아니요. 네. 뭐죠? 둘 다. 예. 개성들이 강해서. 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 별로 이렇게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러면 보니까 고재열 기자님이나 강기태 총장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어떤 이끌어야 되는 약간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디로 튈지 네. 몰라서 왜 있는 그러니까 거지? 워낙에 개성이 강해서 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친구 강기태 총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불을 펴놓으면은 네. 길바닥에서 잡니다. 아, 진짜요? 네. 항상 아, 걱정을 하죠. 왜요? 아침에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네. 그래야 돼서 입은 안 돌아갔는지 네. 정말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텐트 안에서라도 주무셔야죠, 이분들처럼. 이 사람은 특히 텐트가 없어요. 저는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길에서 자는 게? 아니, 엄청 편해요, 가면. 아, 섬에 가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차, 너무 잘, 텐트, 아, 모든 걸 다 구비해 주셔서. 체어, 뭐, 준비한 거 이런 거 다 재현님 갖고 오시고, 총 책임 맞잖아요. 그러면 예. 뭐, 타프라든지 모든 걸 다 준비해 오세요. 네, 총 책임이실 것 같아요, 딱 봐도. 미리 또 하루 전에 가서 세팅도 해 주시죠. 야. 그 다음에 저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사실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여행에 네. 여행을 망칠까봐 두려워서. 아, 그러니까 뭐 재밌게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네, 책임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저는 어깨 막 부담 네. 부담 막. 돈이 안 되면 사실 잘 안 움직이는 편이라서. 결국은 기승전 돈이군요. 네. 아, 예,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소개로 지금 방송이 다 끝나게 생겨서 예, 이제 오늘 시사인사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여행감독 고재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은 시사인에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가는 아프리카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프리카 홍어 사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보셀리 국립공원 초원과 그리고 킬리만자로 설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해변이 아름다운 잔지바르 섬 이 세 군데를 가는 여행이고요. 이 여행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화이트 아프리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보셨던 분 기억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갖는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상상 속 그런 모습을 구현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하다는 것. 안전하면서도 아프리카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케냐 탄자니아인데
엠보셀리 국립공원 그리고 킬리만자로산 잔지바르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는 배순탁 음악 평론가가 동참하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를 신이 데려가시고 배순탁 작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가시면 아프리카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멋진 여행 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오세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고재열 기자가 던진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행 감독들이 지켜본 세대별 여행법. 이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여행 감독의 나이대가 다 달라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재열 기자는 40대 중반이시고 그 다음에 강기태 총장님은 30대 후반 그리고 여기 옆에 김민수 작가님은 50대 중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세대가 다 다른 거라서 세대별로 여행법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고재열 기자 소개해드릴 때 국내 여행감독 1호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행감독이라는 직함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행감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감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뭐 다들 영화감독은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예. 그러니까 영화감독이 영화를 연출한다면 여행감독도 이제 여행을 연출하고. 예. 네. 그러면 연출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기획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본인 스타일로 본인의 기획된 방향으로 이끈다 해서 여행감독이고 제가 아까 앞부분에 스리슬쩍 예. 이 둘도 여행감독이다 그러면서 예, 예, 예. 여기 끌어당겼는데 예. 근데 두 분의 표정은 지금 썩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여행감독 너무 끌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장점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행감독의 예, 장점이 예. 뭐냐면 예전에 이제 여행을 기획했던 이제 기획자 입장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 태도가 그래 그럼 나를 좀 만족시켜봐. 그럼 그렇죠, 이번 여행 가면 그렇죠. 뭐가 좋은데. 예. 좀 이제 그런 태도였다가 감독을 자처했더니 사람들이 감독은 자기만의 예술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행도 뭔가 그런 세계가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할 때와 여행 감독이라는 네. 이름으로 할 때의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군요. 아, 좀 더 권위를 실어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 감독이라는 이 소를 달지 않고 네. 네. 소를 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결국 본인 뭐, 편하자고 지금 여행을 네. 한 거 아닌가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의도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뭐 이게 또 네. 뭔가가 어그러지면 이게 설정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뭔가 큰 그림이 있겠지. 약간 이렇게 그래, 두 분도 그냥 제가 안티를 한 뭐 50만 대고는 몰고 다니는 누가요? 고재열 여행감독님이 네. 안티가 왜 많아요? 왜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사실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존에 여행을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여행 작가를 자처하세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네.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글을 네. 쓰거나 뭐 이런 분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우리 또 여행의 시나리오를 짜줬는데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여행 감독 자처하고 해보시면 괜찮아요. 뭐 할만해요. 아.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떨떨하신데요. 정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딱 여행이 이거다. 뭐 예.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경험하고 그렇죠, 네. 느끼고 즐겁게 있다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연령대도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여행 감독이 하나 정도 나와도 예.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예, 회비는 안 받아요. 회비는 안 받아요.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강기태 총장님이랑 김민수 작가님도 본인이 여행 감독이라는 데 동의를 하시냐. 이런 질문인데 총장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행 감독이라기보다 확실히 고재열 형님, 기자님이 근데 잘, 기획력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저쪽은 뭐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 예, 여행 계획에서 숙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최저가로 예.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잘 만들어주세요. 아 좋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세대를 불문하고 예. 그다음에 계층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감독이 아니고 저는 여행을 실행하는 사람 그냥 이런 만들어주면은 실질적으로 무작정 그냥 돌이 뭐라 그러나요? 무대포 밀어붙이는 불도저처럼 때 그런 역할 그냥 다 여행 감독이 이제 여행 스타일의 액션 여행 그렇게 좀 특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 작가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여행 감독 그러니까 사실 감독을 그게, 해석하기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집을 지는 데도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시험 감독도 필요하고 예. 때로는 또 영화 감독도 필요하지만 다 그 느낌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굳이 표현한다면 예. 여행 감독 쪽으로 표현한다면은 기대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제 스타일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 여행을 제작자가 사서 예. 돈을 주면 예. 저는 그걸 실행을 하죠. 또 돈인가요? 예. 그러니까 강기태 총장 같은 사람이 예. 여행 대학에서 아우팅을 하나 마련해서 예. 저한테 이제 진행을 맡아달라 예. 캠핑으로 가는 뭐 여행 섬여행 같은 거 진행해 달라 그러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거는 네. 뭐가 따르냐면은 그 책임감이 따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겠다는 그 디테일한 어떤 재미들을 네, 만들어내야 네. 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뭐 여행 감독이라는 게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네. 고기자처럼 가성비 좋고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네.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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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감독을 오래 하다 보면 뭐 그게 무슨 국방부에 찍는 꿈들을 위한 그런 네. 영화도 아니고 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아마 중요한 거는 저예산 여행 감독이에요. 저예산. 예산이 별로 없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상업여행 감독. 아, 예, 네. 작가주의 20만원입니다.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조금 주세요? 20만원 준대요. 아, 저희도 많이 받지 않거든요. 저희도 엄청 적게 많아요. 밖에서 보시면 손님인데. 아, 저 예산이라서 저희가 남는 걸 다 드려요. 아, 남는 걸 다 드리는 게. 아, 저희는 남기지 않고. 아, 안 남기면 안 준다. 아, 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세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신데 세 분이 이제 각각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이제 연출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시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재미삼아 재열 투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열 투어의 여행 키워드를 제가 이제 좀 압축하게 세 가지인데 예. 하나가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 오, 예,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예. 좀 불가피하게 좀 팀워크가 필요할 대목이 있어요. 그럼요, 같이 그럼요, 예.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 때 그때는 예. 좀 결속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좀 각자의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여행을 좀 지향하고요. 또 하나는 네. 불편한 사치. 이건 뭐죠? 있어 보이라고. 주로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 제 또래 여행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강 총장이 맡았던 2030 여행은 불편함을 잘 감당해요. 그 세대는 몸으로 때워. 그렇죠. 우리는 돈으로 때워.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할 만한 어떤 불편함이다. 가치가 있다. 저걸 위해서는 내가 불편함을 좀 참을 만하다. 이제 그것만 하자. 그래서 이제 불편한 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언패키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를 만드는 거는 효율화잖아요. 그렇죠. 숙박과 교통과 식사를 같이 모아가지고 가성비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에 들어갈 배 시간만 서로 맞추면 그 다음에는 뭐 섬에 어디 가가지고 혼자 뭘 하고 오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본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 거네요. 네.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 이거랑 맥락이 약간 비슷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결속력에서 이제 서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이거는 이제 패키지 전 패키지 이제 스케줄적인 부분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총장님은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주로 연출을 하시고 기획하시는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여행이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래요? 자유 여행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여행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여행 따라갈 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따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완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기획을 하거나 여행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A부터 Z까지 가는 거, 숙박, 먹는 거 전부 다 일일이 보고 여행을 인솔 하다 보면 눈치가 엄청나게 보여요. 누구 눈치를 봐요?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식사를 할 때 표정 하나하나 봐요. 혹시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 쓰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분이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자동차 탈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좌석에 그거에 여러 명이다 보면 세대가 높으면 또 높을수록 더 챙겨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쵸.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반대로 저를 인솔해 주는 거. 미리 짜여져 있는 인솔 당하는 거 저는 인솔 당하는 거 이게 비행기 안에 사육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그래서 패키지를 되게 좋아한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호텔에 싸야 된다. 그래서 호텔 그래? 아까 길에서 주무신다면서요. 호텔이 아니고 맞습니다. 호텔 조식이 무조건 나와야 돼. 포함돼야 된다. 아 조식 포함. 아 호텔 조식 무조건 호텔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타락했어. 타락이죠. 세 번째로는 호텔 안에 무조건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아, 진짜요? 아, 너무 럭셔리 아니세요? 아니요. 근데 수영장 있어도 또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수영장에 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영장하고 방하고 풀 액세스라 그러죠. 한 2m 정도, 한 3m 정도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이게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하신 거군요. 여행에 아니, 대한 뭐 30대 어떤... 중반에 뭐 로또 맞으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뭔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요. 3박 4일, 4박 5일 나중에 하면 최대 기록 길면 9박 10일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알차게 쓰고 예. 약간 좀 호화롭기면서도 가성비 좋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여행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무전여행. 아 그러니까요. 텐트 하나 갖고 다니고 치사도 갖고 다니면서 무전여행. 예. 그 다음에 농기계 타고. 농기계 타고 트랙터 타고 트랙, 세계일주 하셨잖아요. 트랙 세계일주는 아니고요. 예. 세계 국가를 여행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세계의 국가를 세계 여행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6개월 동안. 그만큼 대단하신 거예요. 아 그죠. 트랙터 타고 6개월 동안 이제 국내 여행할 때 무전여행했었고. 마찬가지로 터키, 중국, 미얀마 했을 때도 예. 텐트 갖고 다니거나 예. 여행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지금 너무 힘든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아예 그다음부터는 예. 그 중간 단위가 없는 거죠. 아. 아주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고 여행이 싫어진 거죠. 아, 오, 일리 있죠. 오늘 주제하고도 네. 또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왜 그런 여행을 하게 되고 예. 그 뒤에 그게 꼭 몸이 이렇게 힘들어져서만 아니면 돈이 네. 많아서만 또 아닌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 예, 이따가 예, 얘기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김민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떤 여행 스타일을? 저는 가장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예, 나까지 시작하시군요. 사실은 총장님이 뭐가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여행 컨셉은 이제 배낭에다가 텐트를 넣고 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이네요. 딱 여행하면 그렇죠? 떠오르는 이미지. 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고 예. 먹고 자는 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한 스스로의 그 자유로운 여행을 하기 위한 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캠핑은 네. 먹고 자는 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네. 여행의 테마이다. 네,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로 캠핑을 많이 하시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여행 자체가 네. 그냥 뭐 펜션이라든지 이 친구처럼 뭐 풀장에서 이렇게 그러게요. 제가 여기다 수영장 2m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있고 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네네. 때로는 많이 걸어야 되기도 하고 아, 네. 네. 때로는 뭐 힘들게 자야 되는 네네. 더울 때는 또 그렇기도 네네. 하지만은 네. 그런 것에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고요. 아 정말 스타일이 네.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렇죠. 네. 격이 다르다고 해주십시오. 손을 엄청 그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자는 거 스스로 해야 되네요. 저는 반대예요. 먹고 자는 걸 스스로 하지 않는 여행법. 이렇게 전달 받는 되게 거. 좋아하는 거죠. 네. 이걸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누가 차려주는 밥 이런 거. 그 매사에 이제 그걸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여행지에 따라서는 그것이 공급이 안 되는 곳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감독과 그런 우리가 주제로 얘기 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네. 사실은 뭐 연령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것이 뭐 물론 돈은 받지만은 많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목욕이에요. 아, 네. 목욕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태프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예. 뭐 촬영 감독도 좋은 사람이 있고 목욕을 엄청 네. 잘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목욕하시는 능력도 있고 네네.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휠 투어가 항상 그 뭐 100% 그렇죠. 네. 모집이 되고 있게 되지만 저는 그 목욕이 너무 힘들어서 네네. 제 스스로 어떤 그런 재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다 기대를 하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아웃도어 브랜드라든지 여행 대학이라든지 해서 저를 쓰는 곳에 네. 충성을 다하는 아, 네. 그런 약간 그런 여행을 하고 있죠. 예, 요, 네, 예, 그게 네. 우리 김민수 작가님 이제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더 여행가스러운 게 여행가는 이제 외롭게 더 외롭게 갈 줄 알아야 좀 여행가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이제 그렇죠. 고전적인 그런 네. 이제 여행가의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 캐릭터가 제일 내성적이세요, 사실은. 아, 네. 엄청나죠, 엄청. 그래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스타일이 좀 팟캐스트 스타일. 그럼 지금 카메라가 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인이 그런 이제 고독한 그런 걸 추구하시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따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줄 알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손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좀 상황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고독을 팔 수 있는 여행을 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솔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어디 여행을 갈 땐 이유가 없이 떠나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면 발목을 잡는 게 많아서 네. 이유를 만들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함께하는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함께하는 여행의 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한테는 재밌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세 분이 워낙 스타일이 다르셔서
세 분이 같이 떠났던 여행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 겨, 세 분이 같이 여행 가셨던 이게 뭐죠? 섬 청년 탐사대 맞나요? 네. 세 분이 여기에 지금 소속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 청년 탐사대. 섬 청년 탐사대 우리가 3년 전에 네.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인 거고. 네. 아, 네네네. 네. 감독. 예. 네. 그러면 이제 주연급? 예. 그때 어디? 그럼 작가님은 저는 스태 그냥 조연. 네. 네.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엑스트라였나? 그러니까 우리 셋이 섬 가셨어요? 셋이 여행이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이제 한 명이 네. 감독을 하면. 또 한 명은 이제 주연하거나 또 한 명은 혹은 엑스트라로 이 김민수 선생님이 만들면 제가 또 그런 역할을 또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제 역할을 자처럼 하시는군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럼요, 예. 매번 자기가 만들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치고 그쵸. 예. 사람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고 예. 그러다가 또 따라가면 이게 좋구나 하면서도 또 내가 막 만들고 싶은 생각도 예. 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강기태 총장 여행대학에서 이제 만드는 수많은 아우팅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도 해요. 가서 아, 재밌게 네네네. 즐기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그냥 똑같은 네. 참가자 입장에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기자가 제열초월한 걸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할 때는 또 가서 뭐 스태프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회투자. 본인이 여행 만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해서 감독이신데 지금 듣고만 있어요. 저기 이제 제열 형님이 입은 게 섬청년 탐사대인데 네. 우리가 섬여행을 같이 가다가 네. 그때 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섬에 쓰레기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아, 오, 예. 섬을 캠핑을 여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해양물 쓰레기까지 치우면서 봉사하는 여행까지 한번 해보자. 너무 좋네요. 캠핑도 하고. 이게 총장님 아이디어예요? 아, 제일 형이 아니었어요. 아이디어였어요. 제일 형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신선하진 않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때 저게 없었어요. 엄청 신선한데요? 막 이래. 처음에 한 2016년 1월인가요? 아, 남의 여행 디스하지 마. 아까 뭐 모두의 누구의 여행 다 종이 중요하다며 네. 소중해서 같이 갔으면서 뭐 아주 방문 좋더라고요. 약간 선거의식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아 좋죠. 한 세 달을 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섬을 세 번. 세 번. 아 네네네.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16년 1월이면 네. 1, 2, 3월을 네. 저기 전남의 관매도. 관매도. 예. 진도군에 있는 관매도에 가가지고. 건매도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 주민 삼겹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기도 삼겹살 하고 삼겹살 이야기 그때 5월 방송에서도 하셨어요. 섬에 들어갈 때 꼭 삼겹살을 사가야 된다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우리 하는 장수 사진이나 영정 사진이잖아요. 그것도 찍어드리기도 네. 하고 아, 네네네. 마을 선박대로는 입구에다가 이제 섬마을 도서방이라고 그런 걸 만드는 것들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시고 네네. 실행을 했고 옆에서 또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네. 근데 그때 섬청년 탐사대를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제가 2030, 30대 초반까지 그렇죠. 여행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를 그때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모객까지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모객을 넘어서 심사를 하더라고. 아 그분들이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네. 골라서 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것도,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여행도 아니고, 네. 본인이 가서 쓰레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 이렇게 설정한 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지금, 그냥 모아도 부족할 판에 심사를 하다니, 근데,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네. 그 마음 안 맞는 사람 가면 서로 괴롭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심사를 할 만큼 지원자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세대 여행하고 우리 세대 여행의 코드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일상이 힘드니까 여행이 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상 혹은 포상. 예.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맞아요. 뭐 좀 자주 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근데 이 세대는 여행이 도전이구나. 그러니까 이 섬 여행도 도전 스타일로 예. 섬청년 탐사대 이렇게 예. 만들어놓고 뭔가 좀 섬에 대해서 도전하듯이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예. 도전하려고 예. 그 여행 대학의 이제 수강생층이 이제 제가 보니까 20 그때 중반부터 30 초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든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지켜보면서 아 정말 다르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스케일이 좀 있죠. 네, 강청장의 스케일도 있고 그리고 구성 자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심취에서 네네.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고 예. 이제 그런 건데 섬 주민들하고 좀 호흡을 좀 한다든가. 네네. 저는 처음에 좀 늦게 참여를 했었는데 예. 그 문갑도라는 섬에서 예. 그 길을 세 번 오면서 산길을 좀 정비하는 작업까지도 그 청년들을 데리고 했더라고요. 아, 되게 많은 일을 하고 네. 오셨네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 삼아서 그렇게 네. 새롭지가 않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디스하시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청년들의 마인드 네, 네. 그 섬에 가서
내가 섬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나누고 돌아왔다는 그 여행의 가치라는 것들은 네.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행의 어떤 한 분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청 탐사대가 3개월 1기잖아요. 보통 2기까지 한 1년 정도 운영했었는데 네. 그 뒤로 저는 못했지만 그걸 보고 있던 섬 또 다른 전문가, 젊은 여행가 윤승철이라는 무인도 전문가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 친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섬에 가서 쓰레기를 또 치우고 있어요. 아, 계속 이어지고 네, 그런 일들이 예. 굉장히 많은 크루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 여행을 주도하는 쪽에서 하고 있어요. 섬 쪽에서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는 보고 있고요. 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행 컨셉에 그 전에 있던 이제 캠핑의 어떤 정의는 내가 캠핑을 하고 갔을 때 내가 왔을 때 그 자리로 되돌리는 그게 이제 가장 공정한 캠핑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섬청년 탐사 때 모토는 뭐였냐면 내가 가서 좋은 곳을 내가 가기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놓고자 네. 그러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그때 거기에 처음 그 섬에 첫 번째 갔을 때 그걸 보더니 그러니까 조경 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네. 아 저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쇄심 받고 나무 판때기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흙을 돋으면 계단처럼 만들 수 있다. 아, 그래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 산길 되게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렇겠죠. 네. 감자밭에 할머니들이 네. 뭐 감자 캐로 또 풀법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그 길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경에 가장 간단하게 계단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 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갔다 온 곳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여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은 아무래도 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예, 도전이다 도전하고 이런 것처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세대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30 세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젊은이들의 여행은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여행대학 수강생들 중에 2030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강기태 총장님께서 이제 2030 세대의 여행은 어떤 것 같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도전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고 20대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죠. 그렇죠. 경험. 네. 예.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고 예. 체력은 있고 그쵸. 이게 종합적으로 되는 여행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행대학 하기 전에 제가 여행을 제대로 떠난 게 2008년도부터 거의 제대로 떠났거든요. 네. 그때가 트랙터 여행 출발했을 때인데 아, 네. 이게 2030을 이해하려면 미디어를 이해하면 돼요. 미디어의 변화상을. 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가 02학번이 제가 대학교 1학년생인데요. 네. 그것도 지나가지고 한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2006년, 7년 지났을 때,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없던 여행을 하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없는 도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누군가 하지 않았던 여행,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열린다. 그럼 나는 쇼트트랙 옷을 입고 전 세계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던 유치위원회에 가서 예. 세미나를 열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쇼트트랙 복장을 입고. 복장을 입고. 나이키에서 협찬을 받고.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가 다니는 여행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예. 나는 뭐 비빔밥을 알리겠다. 예. 라고 하면 뭐 CJ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비빔밥 시식회를 여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었고. 예. 나는 김치를 알리겠다. 예. 그럼 버스를 타고 전 세계에서 400일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친구들. 예. 뭐 저는 뭐 트랙터 타고 여행했다. 예, 그러니까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은 여행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런 도전하는 것들이 한때에 약간 자기계발서적인 이런 약간 거 보고 도전하고 우리 뭐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젊음 열정 도전 이런 것들이 네네. 유행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유행했던 것들이 네. 되면 미디어 수단이 사진 찍는 거, 예. 그 다음에 글 적는 거, 예. 그게 다음에 이제 서적으로 나와요. 아, 네. 출간, 책으로 나온. 본인의 여행기가 책으로 출간된다. 그때 당시에는 서점에 가서 책이 나오면 여행 작가가 되면, 야, 여행 좀 했구나. 아, 네. 와, 책이 나왔어. 그러네요. 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게 2008년, 9년, 10년 정도 지났죠. 그 이후에 지난 여행이 되면, 뭐가 왔냐면, 그때 미디어가 페이스북이 딱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아주 손쉽게. 왜냐면은, 2008년도부터는 그때 10년 전만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유행했던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 맞아요, 네. 싸이월드 블로그. 언제적 싸이월드인가요? 포도화를 받으면서 그렇죠. 다이어리를 쓰던 시절.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것들이 그런데 글을 올리는 거였어요. 네. 사실. 그거 지났다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해서 SNS가 활발하게 시작돼서 자기가 여행했던 것들 사진과 짧은 글로써 올리고 공유하고 댓글 달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여행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냐면 카드뉴스였어요. 아, 2014년부터 카드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70% 상당을 사진으로 도배하고 밑에 텍스트를 넣죠. 네네. 어디 어디 가야 돼 뭐 해가지고 14장, 5장을 해서 공유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때 유행했던 게 20대 여자 혼자 여행하는 뭐 4개국 무슨 절약여행 뭐 여기 가봐야 할 몇 가지 뭐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유행하기 시작.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네요, 저도. 그때 이제 20대 청년 여성분들이나 20대 친구들이 그런 여행에 이제 빠졌었죠. 2019년 언제 오나요? 아니 이제 와요. 빨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너무 왔죠. 근데 이제 2016년 정도 들어오니까 그때 아 이제 16년인가요? 네. 이제 16년이니까 이제 완전 영상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아 예. 미디어 시대가 유튜브 시대가 와버려 가지고.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브이로그 뭐 이런 게 시작된 건가요? 브이로그부터 해서 그때 수단이 나온 게 고프로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때부터 여행을 이제 찍기 시작하고 네네네. 편집의 기술 예. 이런 것도 올리면서 페북과 이제 유튜브 올리게 되시죠. 근데 유튜브 페북이 약간 식상해지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넘어왔죠. 예. 사진 한 장에 짧은 세네 줄의 글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 2018년이 딱 왔어요. 예. 오니까 2018년 오니까 1년 남았습니다. 갑자기 2018년 8월부터 액티비티의 시대가 됐어요. 이건 뭐죠?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시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뭐 티켓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션스 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캐리비안 베이 네네네. 그 티켓만 수십 장 딱 풀어가지고 예. 그걸 획득하기 시작하고 아. 그 다음에 서핑 네.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서핑은 참 많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현지 액티비티 티켓을 사가지고 현지 투어 이런 것들을 이제 2018년에 하기 시작했죠. 예. 티켓의 시대 드디어 2019년 올해는 뭔가요? 2019년 예. 지나가 이게 총망라대가 모든 것들 다 이용하는데 예. 이제는 아까 섬청년 탐사대에 말한 것처럼 제가 정의하기로는 미닝 트립이라고 그래요. 미닝 트립.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여행. 아, 네. 자아를 발견하는 여행. 자아를 발견. 이게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포용될 수도 있겠지만 예. 2030은 아까 의미 있는 여행. 자기만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져도 로망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 저는 호텔 조식에 로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행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이런 여행들로 이제 2019년이 된 것 같고 예. 2020년 넘어가면 이제 수단이 많이 바뀌겠지만 저는 이제 VR 전망까지 대단하세요. 저는 VR 시대로 간다고 봅니다. VR 네. 오 예. VR 시대로 봐가지고 예전에 그럼 그거는 본인이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검색을 예전에는 사이월드 블로그 뭐 유튜브 동영상을 봤지만 예. 이제는 VR로 봐가지고 예. 세계 테마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 전부 다 눈앞에서 가고자 예. 하는 여행지를 이 길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만해. 그만하시죠. 미안합니다. 아, 저 지루합니다. 네, 지루하네요. 예. 그런 시대. 끊고 가야 되나? 아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게 수단이 미디어의 왔다. 미디어의 이 흐름에 따라서 여행대학 커리큘럼 일러. 그러게요. 예. 엄청 신선하고 재밌네요. 예.